제가 처음으로 미술 현장에서 그 콜라보레이션에서 부산 비엔날레 전시를 가지게 됐는데, 사실 지금 구글 아트앤컬처 이분이신데요, 김유경 선생님하고 2010년도에 사실 이제 학고재 갤러리 전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에 근무하셨고요, 큐레이터 있었고. 지금은 여기 구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그 만나게 되셨고, 이제 그때는 이메일로 주고받았는데 먼저 아는 척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구글에 있는 이 틴트브러시 기술을 소개해 주셨고, 마침 또 구글이 부산 비엔날레 홍보를 이렇게 하게 됐고 저는 반드시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 자체가 이번에 이 부산 비엔날레의 주제가 혼혈하는 지구 다중성 공론의 지성의 공론의 장부 이런 주제인데요.